돼지. 오, 저 살아난다고요? 아, 판타지. 아유, 또. 아이고,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아, 반가워요, 여러분. 들려요? 야, 우리 판타지. 우리, 아유, 고마워요, 여러분. 저도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죠? 저도, 네. 아, 저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힘납니다. 오늘 뮤뱅 수고 많았어요. 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제가 오늘은 조금 늦게 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V앱을 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낯이죠. 네. 오빠, 저 정회연 됐어요. 축하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요, 여러분. 저 멀쩡합니다. 엔딩 요정 멋있었다고. 제가 열심히 어떻게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저 괜찮아요. 저 안 피곤해요. 생얼인데 왜 이렇게 이쁘냐고요? 안 이쁜데.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네, 연기 이거 가습기예요. 지금 가습기 켜놨어요. 요즘 너무 건조해가지고 가습기 켜놨습니다. 아, 라이브 씹어 먹었다리. 라이브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수면 바지 아닌데? 수면 바지 아니고 그 반바지야. 뮤비 1500만 넘었어요, 여러분. 대박. 조금씩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좀만 기다려줘요. 물도 네,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개, 아유, 레전드래요. 아이고, 많이 레전드래요. 가습기 연기 놀랬어요? 담배 연기인 줄 알고? 담배 안 피는데 어떻게 담배 연기가 납니까? 이거 가습기. 가습기 맞아. 가습기야, 가습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동 5만 넘어서 좋은 거죠?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습기가 근데 좋긴 한데 이게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진 않아요, 여러분. 저 진짜 괜찮아요. 왜 그래, 다들 괜히 진짜 마음 아프게. 누워도 잘생겼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놀리려고 그러지 자꾸. 어려 보인다고요? 이제는 이런 말이 특히 좋은 나이가 됐나봐요. 우리 스밍 순서 잘 맞춰서 돌리는 거 귀엽네. 노래 들려요? 이 소리 들려? 이거는 신기하네. 와, 1등이래. 초동. 뭔가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게 잘생겼다고 하면 진짜 너무 못생겼는데 지금. 들려요, 들려요.
맞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말해줄게요. 일단 멤버들은 자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저는 조금 있다가 네, 나가요. 나가고요. 오늘은 우리 판타지 분들이 되게 많이 와주세요. 그래서 판타지 분들이랑 또 오랜만에 첫방을 이렇게 MBC에서 하는 첫방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는 밥 먹었고요. 어떤 밥 먹었냐면요. 오늘 판타지 분들이 보내주신 거 아침에 먹었고요. 점심, 저녁은 샐러드랑 닭가슴살 위주로 먹었고요.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포도였어요. 포도는 이제 팬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왜내 베개 따라 샀어? 이거 내가 먼저 샀거든. 이거 내가 21살 때부터 있던 거야. 여러분, 저 괜찮은데 자꾸 재우고 어디 가려고. 어딨어, 카메라? 여긴가? 이거, 이건가? 나 재우고 어디 가려고. 어? 말해봐. 나 재우고 어디 가려고. 엠카 못 봐서 제방 보려고 안 자고 있어요. 엠카 아직 못 보셨구나. 엠카, 여러분, 엠카 투표 아까 열렸다고 주호가 알려줬어요. 엠 카운트다운 투표 부탁드릴게요. 투표 부탁드려요. 우리 내 시간이 조금 남으신다면 한 번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응원해주신 거 봤습니다. 빙수집, 우리도, 네, 좋더라고요. 아, 초동, 감사합니다. 아유. 눈 감고 3초만 지나면 잠들겠어요. 이미 7표나 해주셨대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떤 그룹 출신입니까? 저는 SF9이라는 그룹에서 중간에 MLG를 맡고 있는 다원입니다. 판타지들을 생각합니다, 항상. 요즘 의상 이쁘던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밤에 또 이렇게 판타지 분들과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네요. 사실, 우리, 물론, 뭐 내일 이렇게 뭐 1000분, 뭐 1500분 이렇게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다른 판타지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못 오시는 판타지 분들도 있으니까 전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내일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뭐 지금밖에 브이라이브를 시청할 수 없는 뭐라 해야 돼? 지금만 브이라이브를 시청하실 수 있는 판타지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거는 솔직히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안 피곤해요, 지금. 지금, 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요즘 저는 조금 졸리고 피곤하더라도 너무 행복해요, 사실.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또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정말 여러분들 덕이 90%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90% 이상.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조금 더 제가 자부심 가질 수 있게 열심히 할게요. 연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습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품은 근데 안 졸려도 하지 않아? 저는, 네. 에이, 화장품 모델. 또 놀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국이다. 저는 곰국입니다. 건강한 게 최고 선물. 맞아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영빈, 인성, 재윤, 다원, 로운, 주호, 태양, 휘영, 찬이, 에셉, 나인. 아, 머리가 정리가 안 되네. 와! 와! 코코몽이 축하해 준 아이돌 이상해. 이게 뭐지? 피부 비결? 피부 비결 뭐 없어요. 저는 물을 많이 먹어요, 여러분. 물을 많이 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 피부 진짜 별로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올라올 때도 있고 내려, 그러니까 피부가 좀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내려간다 해야 되나요? 진정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코코몽 인스타에 내가 올라왔다고? 그래? 그게 뭐야? 코코몽 같이 브이앱 합시다. 누가 진짜 코코몽인지 한번 겨뤄봅시다. 진짜? 나 코코몽이랑 뭐가 없는데? 코코몽아 고맙다. 애기 피부 돌아와. 맞아, 진짜 조금. 네. 코코몽 같이 합시다. 명품 브랜드 어디 좋아하세요? 명품만, 명품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옷을 좋아합니다, 저는. 귀여워서 벽 때리다 원룸 됐어요. 저거는 여러분 좀 많이 봤던 거예요. 저건 안 통할 것 같아요. 영통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대요. 빨리 자야지. 안 자고 뭐해. 어? 타지야, 안 자고 뭐해. 빨리 자. 자고 내일 만나야지. 이런 걸. 이런 거 좋아요. 3대 방송국 도장 깨기. 이게 딜레이가 좀 있다. LTE라 그런가? 에어프라이어. 네, 마시멜로 돌려먹으면 맛있어요? 먹어보고 싶다. 원러브 제 파트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방 혼자어요, 저. 여러분,
아, 미니 팬미팅 500명이야. 더 되지 않아? 여러분은 지금 1시가 좀 넘었잖아요. 뭐하고 계세요? 우리 7만 분 정도 되는 판타지 시청자 여러분들, 뭐하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왜 주호야? 이걸로 얘기해. 형 스밍하고 있어. 주호가 전화 왔어요, 여러분. 좀 이따 받을게요. 일단 판타지랑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손은 왜 앉아, 근데. 스밍 끊기면 노래 넘겨야 돼.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 주호가 자기도 스밍 중이래요. 저의 네, 주호가 자기도 스밍하고 있다고. 근데 주호가 그거 했어요. 되게 많이 응원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투표하는 창이 뜨잖아요. 그게 뭐지? 오늘인가? 뭐가 떴거든요? 어젠가? 제가 요일 개념이 좀 없어져서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오늘인가 어젠가 떴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호가 단톡방에 올려서 저희 있는 방에, 매니저분들 있는 방이랑 뭐 선생님들 이렇게 있는 방에 올려서 그거를 투표를 독려하고 하는 그런 거를 되게 맡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주호가 되게 열심히 해줘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선택이니까 뭔가 우리 아 6시부터 집게라고요. 트위터 왕자가 뭐야? 내가? 내가 트위터 왕자야? 저는 사실 그런 걸잘 몰라요. 뭐 저희랑 뭐 저희가 뭐 그게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몇 퍼센트인지 이런 걸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팬 마케팅, 그팬 매니저 누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인성이 형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걸 되게 잘 정리를 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숨스밍 그거요. 숨 쉬듯이 스밍. 제가 내일은 더 열심히 해볼게요. 내일은
덕연들 수 있어. 또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기분 좋아요, 여러분. 나른. 여러분, 저 컨디션 좋아요. 내일도 좋을 거예요. 내일 만나면 응원 많이 해주세요. 우리 내일 기대하고 있어요. 내일 판타지들 되게 많이 있는 자리에 가는 거니까 응원 많이 해줘. 소리 많이 질러요. 손 크죠? 스트레스 안 받아. 왜 그래? 마스크는 잘 안 끼고 자요. 가습기를 대신에 좀 켜놓는 편이고. 이번에 제일 좋아하는 곡? 저는 널꽉손이랑 나만 그래 약간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스타일 뭔지. 약간 R&B 약간 좀 네 그런 노래. 니오 뮤지크 소울 뮤지크 노래나 뭐 옛날에는 뭐 피보 브라이슨 뭐 네 맥스웰 뭐 어셔 이런 가수분들 되게 좋아해서 그런 노래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개인적으로 나만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나만 그래나 뭐 쉬 이 정도. 네 저 그런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만 그래 널꽉순 쉬 뭐 이 정도에는 약간 제가 영혼을 갈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굿가이 물론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굿가이를 들으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나만 그래랑 널꽉순 CD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슈. 이게 안착할 거야. 너에게 안착할 거야. 저는 카톡 좀 할게요. 주호한테 답장을 좀 해줘야 돼서. 요즘에 주변에서 되게 노래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기뻐요. 친구들이나 뭐 네 되게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기뻐요. 그분들 나중에 지금은 사실 제가 뭔가 이렇다 그런 건 없지만 정말 뭔가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뚜렷한 성과가 나온다거나 제가 뭔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다 한 번에 네 보답할 테니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인은 누구 파트 따라해서 놀릴 예정이야? 국가인은 사실 누구를 따라해서 막 놀릴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 마지막 노래 때보다는
제가 조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좀 아시 좀 싫으신 분들도 물론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많이 나와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열심히 해 하려고 좀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누굴 놀릴 틈은 없네요. 근데 뭔가 널꽉소원에서 주호는 좀 놀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국가에 정말 여유가 없어요. 이게 사실 춤도 1, 2, 3절이 조금씩 다 다르고 1, 2절은 아예 다르고 3절도 동선이나 그런 게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정말 신경 써야 될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항상 그렇습니다. 와, 근데 진짜 여러분, 와, 하트가 벌써 1300만이에요. 그리고 벌써 8만. 와, 여러분 안 자고 뭐예요? 안 잡니까? 목욕탕에서 빙방하냐고요? 아니요, 목욕탕에서는 반말해줘. 왜? 내가 네 친구냐? 우리 인스타 왜안 만드냐고요? 저 인스타 만들까요? 인스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6시, 아, 근데 맞다. 6시 넘었으니까 우리 잠깐만 다른 노래 들어볼까요? 뭐 들을까? 내 듣고 싶은 거 들을까? 더 잔인하게 하트가 안 눌려져 있었다. 요새 인기 왜 이렇게 많아라고 빙달 사장님이 달아주셨네요. 판타지야? 저 인기 많은가요? 이런 거는 근데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저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SF9을 좋아해 주시는 판타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판타지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그러면 서운해할 거니까. 네, 저희 슈퍼스타 아이돌입니다. 아, 가습기 수증기 얼굴로 오게 하면 안 좋대? 왜? 그러면 나 바로 바꿀게. 발 쪽으로 갈수 있게. 난 내가 건조해져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건데. 아니, 안 좋구나.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지. 연기를 흡입해서 안 좋아? 여러분, 내일 비 온대요. 우산 꼭 챙기세요. 우리 음악 중심 오는 판타지들. 혹시 서울로 지방에서부터 오시는 판타지들. 우산 꼭 챙겨요. 일산에서 혹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우산 꼭 챙겨요. 그 뭐냐. 그게, 오히려 애매한 거리들이 더 귀찮은 법이거든요. 물론, KTX나 뭐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들은 그만한 또 고충이 있겠지만, 그 짧은 거리는, 네, 더 애매하거든요. 일산을 또 제가 살다 보니까, 네. 제가 또 들었는데, 스밍이 7시에 다시 열리니까 6시나 그 전부터 6시부터 들은 걸로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6시에는 제가 켜놓을 수 있으면 켜놓으려고 하는데,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비 맞지 마. 비 맞을 거면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는 가치,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무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대를 포함해서. 이거는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판타지들 너무 안 자는데? 점점 더 깨나봐. 더 많아져, 점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왜 안 자요? 벌써 10만 명이 여러분 이걸 보고 있어. 1시부터 6시 59분 누적된 차트가 7시 차트래. 그러면 바꿀게. 잠깐만. 누적된 차트였어? 몰랐어. 그렇구나. 오늘은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 못 들어, 못 내려놓고 내일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이번 활동하면서 판타지 분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네요. 머리 왜 이래, 근데. 빨리 잡고. 오, 예. 연습해야겠다. 해, 네, 바, 도, 나, 이. 올해 당신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번 국가의 활동을 하게 된 거. 그리고 작년에 제일 좋았던 일은 조금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라디오 스타를 나갔던 거. 인생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소목표를 이룬 거. 예능 많이 나가게 해줄게. 고마워요. 라디오 DJ 너무 좋죠. 안정적인 직업 아닙니까, 여러분? 원러브 후렴구 누구랑 누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정확히 아는 게 인성이 형이랑 아마 저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럴 거예요. 키가 조금 높아서 인성이 형이랑 제가 좀 불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 다른 노래 없이 18곡만 해야 돼? 왜?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스밍이 계속 나와. 모르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음중 보러 가야 돼서 지금 잔대요. 잘 자. 왜 18곡만 해야 되는데? 나를 이해시켜줘. 나를 이해시켜주세요. 왜? 왜 그런 거야? 와, 진짜 어려워. 그러면 나는 그냥 그때마다 다시 키면 되지. 근데 우리 판타지들 진짜 체계적이구나. 오, 멋있다. 오, 나좀 약간 놀랬다. 이 정도로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구나. 야, 이 판타지. 이게 지금 우리 판타지들 화력이 무서운 이유가 있네. 진짜로. 대단하네. 멋있다, 판타지. 그새 좀 부었다. 그죠, 여러분? 아니야, 나도 같이 해야지. 같이 하는 거지. 고구마 열심히 태우고 있대.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로. 주호 파트 어렵다고요? 이건 저예요, 여러분. 컴백날 진입순위 보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 행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두 배씩, 세 배씩 커지면서 마음이. 나 이제 불 끄고 와야겠다. 노래 듣고 있어. 물한잔 먹고 올게. 복면가왕 언제 나가냐고? 나갈까? 진짜로? 판타지가 원하면 나갈게.
여러분, 아유, 사랑한다고 또. 우리 또 11만 분한테 또 사랑을 받네요, 제가. 여러분, 저 좀만 이따 자려고요, 이제. 저 잘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어떻게 말할까? 네네네네. 우리 이벤트 되게 많이 해주네. 내가 이 나이에 아이돌이랑 놀 줄이야. 노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채워주는 거예요. 룰루랄라 최애곡이래요. 할까요, 여러분? 5분만 있을까? 5분만 더 하자. 5분만 더 할까? 괜찮아요, 저는. 안 자요, 저, 여러분. 야, 저 눈썹이 좀 진해요. 이게 좀 숱도 좀 치고 한 건데. 와, 하트 2천만 되겠다. 여러분, 벌써 1800만이에요. 미쳤다리. 와우. 이거 듣고 잘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재우려고 하니까 내가 다 알면서 모르는 척 내가 봐준다. 이렇게 하트 빨리 올려주기 있기? 예. 오늘 우리 또 내일 못 오는 판타지 분들이나 또 음방을 못 오는 활동을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판타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늦게까지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기쁘고 기분 좋네요, 사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노래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판타지분들, 저희 국가의 뭐 스밍 뭐 이런 거 솔직히 그
그런 것보다 국가에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시간이 되시면 저희 뭐라 하죠? 그 투표 할수 있대요. 그것도 해주세요. 음악방송 투표도 할수 있대요. 그 방법은 여기 있는 판타지들이 알려줄 거예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 SF9 국가의 뮤직비디오 음원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러고 그거 하시고 시간이 좀 남으면 투표도 해주세요, 여러분. Thanks for around all around the K-pop fans, SF9 fans. Thank you. Thank you for you guys' supporting. 고마워요, 여러분. 내일 저는 이제 음악 방송이 있어서 미리 좀 잡을게요, 여러분. 오늘 50분 동안 너무 저랑 즐겁게 놀아줘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노래가 끝이 났네요. 이제 갈게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항상. 고맙고, 저희 내일 음악 방송 열심히 할 테니까, 현장에는 못 오시더라도, 방송 끝난 후에 또, 영상이 뜨면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그것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맞췄죠? 그러면 이제, 응원을 해주시면, 그 마음이 더 전달이 되니까. 알았어. 갈게요. 고맙다, 항상. 얘들아. 바이바이.